시작! 네, 시작합니다. 아, 디지몬 소울 체이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죠. 이번에 키운 이유는 뭐냐?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벤트로 새로 바뀌었으니까. 뭐 어떻게 뽑아줄지. 내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. 신이 뽑는 거지. 자, 어떤 이벤트냐면 이거예요. 가을맞이, 잠깐만요. 가을맞이 주인공, 디지몬 확률 업. 이 이벤트인데, 이번 이벤트를 보시면은 약간 좀 많이 부실합니다. 자, 들어가서, 고구한왕 베르제부몬, 묘티스몬, 나서는 탑 주장몬. 그러니까,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밖에 없어요. 확률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. 참여할 만한 게, 뭐, 그냥 확률 올라가는 거 하나 있는데, 조금 좀 아쉬운 편이죠. 이번 이벤트가. 루나몬, 류다몬, 돌몬을 주는데, 자, 먼저 뽑기 전에 약간 들어가자면, 제가 스타팅 디지몬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, 지금 갖고 있는 디지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얻었냐면은, 이걸로 얻었어요. 이걸로 좀 많이 얻었고, 그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, 그 별로 없던 거 중에서 두 마리가 돌몬이었습니다. 제가 유일하게 주인공 중복으로 갖고 있던 게 돌몬이었는데, 그만큼 돌몬의 드랍률이 좋은 편이었죠. 후한 편이었는데, 이번에 돌몬과 이렇게 떠있는데 맞겠죠 이게? 돌몬과 뭐 류다몬, 루나몬 되어있는데, 루나몬이랑 돌몬이 있지만 우리 류다몬은 없거든요. 류다몬 재료가 되는 디지몬이고,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바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하면 돌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저도 5초월 해서 슬슬 재료가 모여가고 있기 때문에 5초월 한 알파몬을 모두 체인지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가겠습니다. 참고로 진화는 하게 되면 초월을 하면은 그게 수치가 사라지는데 모두 체인지는 안 사라지니까 먼저 초월 해두고 지나면 낫겠죠. 자, 10회 이벤트로 된다고 해요. 이걸로 이건가? 진짜 이게 안 사라져 있으니까 잠깐만요. 진짜 저게 맞나? 아, 저기 원래 추석까지만 있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거든요. 뭐가 나온다는 거야? 디지몬 소환 상점 루비를 통해 구매해야 가능합니다. 디지털 스페셜 디지몬 소환과 중복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아, 이거랑 중복이 안 된다고? 이거네 그럼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빨리 뽑아보죠. 자, 뽑겠습니다. 자, 열 공간. 아, 너무 많다. 이거 유학 유년기. 이거 너 모으기가 너무 자리가 많이 차지해. 다른 건 몰라도 열 공간인데 그냥 사서 하죠. 자, 이거 그냥 팔까? 아, 필요도 없는 것 같고. 몇 개나 있어? 아, 너무 많아, 진짜. 정도껏 많아야지. 판매 들어가서 하나 둘. 완전체가 몇 개야? 아, 셋 넷. 성숙기 이것도 많네. 두 개 팔자. 이렇게. 아, 너무 많잖아. 완전체 몇 개야? 이 성숙기 세 개. 이거 두 개 팔고 됐다. 내가 판매합니다. 얼마나 많이 있길래. 자, 청소했는데 뭐냐 이게. 자, 가죠. 한 번에 열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하나씩 열겠습니다. 자, 벌레 나왔고요, 꽃 나왔고요, 톱니바퀴 나왔고요, 스턴건 나왔고요, 박쥐 나왔고요, 토끼 나왔고요, 벌레 나왔고요. 자, 다시 까보죠. 고양이 나왔고요. 벌레 나왔고요. 이게 보통 10번 돌리면 한 마리 나오던데 확률 업 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? 아, 내가 잘못 간 건가? 아, 한 번 더 까볼까? 아,
네. 네. 아, 디지몬 소울 체이서.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킨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좀 더 해야겠죠? 우정 포인트 안 줬어? 주고. 아, 디도체가 아직도 은근히 신초 받아달라는 신초를 받아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,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초가 무한대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50명이 있어요.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접속을 그냥 아는 사람을 이렇게 잘라내고 받는 건데, 그쵸? 이렇게 해서 3일 안 들어오면은 앞으로 안 들어와요. 이렇게 해서 네 자리 있는데 받는 건데, 지금 말이 지금 걸러진 거고 되게 많았어요. 아, 이게 아니고 여기네. 되게 걸러진 거고 되게 좀 많이 오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받는 겁니다. 안 보는 이렇게. 이 사람 뭔데 30일 전에 했냐? 와, 30일 전에. 아, 취소가 안 되나? 30일 전에 했다지만 모르겠고, 옛날 사람 받지 않겠습니다. 아니 이거 아 내가 최대야? 다 거절하지 뭐. 사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신초 달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숫자 한도가 있어요. 제가 이게 관리가 100명 200명이면은 다 받을 텐데 제한이 있고, 아무래도 예전 버그 때문에 우정 포인트 버그가 있어서 한번 뺐다가 넣었다가 해서 우정 포인트 막 뽑아가는 이런 버그가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50명을 제한을 해놨다고 하고요.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, 시스템상으로. 그리고 이거 신초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, 어차피 내가 아니라 누구랑 신초를 해도 다 똑같아요. 이게 뭐 같이 만나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신초가 있던 안 돼 있던 거기서 거기니까. 보시면 친구가 돼 있어도 뭐 딱히 뭐 로그인 언제 했는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. 네, 그쵸? 네, 딱 좋을 거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자 그럼 신초도 했겠다. 우리 아레나 좀 가볼까? 저번에 제가 500점까지만 하고 안 했는데 아레나를 200이더라고요 저번에 500점이면 보통 352 정도 됐는데, 네, 352에서 500이 안 돼,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, 넘을 수가 없네. 아, 말이 나지. 이번에 디지몬 링크즈로 사람들이 갈아타면서 뭔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, 아래쪽에서. 하지만 1위부터 100위 안에 내부는 아직까지 첨점대입니다. 똑같아요. 링크즈로 넘어간 사람이 없나봐요. 똑같습니다.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수도 있죠, 컨텐츠가 없어서. 자, 어찌됐건 500위까지 진입하는데 이제 헌이 낮아졌으니까, 지금 와서 새로 이걸 뒤소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적극적으로 아레나 돌면은 충분히 루비 400개를 가져갈 수 있으니 지금 좋을 것 같네요. 아, 어차피 이거 아직도 베이컨에 못 들어가겠다. 링크즈로 만약 갈아탔으면 베이컨에 들어가게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멀었네. 너무 디지몬처럼 안 생겼어. 대공 칼드네는 이건 아무리 해도 디지몬이 아닌데. 저거 평타로. 감흥이 없다 이제. 디지몬을 보면서 너무 많이 봤어. 좀 오래 했어. 3개월 넘어가니까 물리네요. 자, 너무 컨텐츠 없는데 멱살 잡고 이어나간 느낌인데, 미케몬은 좋아요. 우리 텐토몬 진화시키는데 아마 캡테리몬 재료였나? 그런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. 네, 쟤는 내비두고요. 자, 나 뭐 하려고 그랬지? 아, 이거나 돌릴까? 아, 너무 충격적이다. 나 당연히 돌면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아, 드럼률이 되게 좋으니까 이거 업이 됐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쉽네요. 이거 할걸 그랬네.
언제 우정포에도 이렇게 쌓여있었대? 아 유학이 왜 이렇게 많이 떠? 이 꽃 저렇게 저런 거를 50루비에 나오다니 바꿔줬으면 좋겠어. 이제 와서 사실 뭐 업데이트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체는 이미 많이 지나왔으니까. 야 많이 있네요. 9마리나 있네. 아 하나 4개 5개 7개 조금 주죠? 이렇게 스타코 모으기가 어렵습니다. 뭐 다 했네? 자 다 했습니다. 일단 이게 이제 너무 좀 그렇네요. 사실 솔직히 어떻게 짰냐면은 아 이거 돌리고 확정적으로 돌문 같은 거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. 나오고 야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뭐 해서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러면서 노가리 털다가 얘 노린자 들어가죠. 노린자는 잘 나와요. 요즘 노린자 잘 나오긴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? 노린자 쓸 뒤집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쵸? 아 돌문 나올 줄 알아. 당연히 나올 줄 알아. 솔직히 말하면 진짜 확정적으로 이미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킹거였기 때문에 안 나올 줄 몰랐네요. 이벤트가 없을 때 돌려도 잘 나왔는데 이벤트 있을 때 돌렸는데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뭐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다 가차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문제는 컨텐츠거리가 없다는 거. 자 한번 우리 파티 오랜만에 좀 보죠. 제가 디지몬 링크즈가 나왔는데 디지몬 소울체에서 링크즈보다 더 많이 해요. 이게 링크즈 컨텐츠가 없어서 사실 디소체 하다가 링크즈 넘어가신 분들도 돌아왔을 거예요. 너무 지금 할 게 없기 때문에 링크즈 쪽에서 그래픽이랑 좀 여러 가지로 되게 잘 만들었는데 컨텐츠가 너무 없고 디지몬 크기가 이게 보면 얘 강한 디지몬 알파몬 오메가몬 크잖아요 사이즈. 거기는 얘네 알파몬 오메가몬이 되게 작아요. 엄청 작아서 일반 공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좀 임팩트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디소체가 더 재밌다는 거. 재밌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죠? 이거 언제 쓰냐? 쓸 데가 없네. 어그지로 쓰면 쓸 것 같긴 한데 나사의 탑도 딱 적당한 데까지만 돕니다. 그 깰 수 있는 데까지만 돌리고 어머 어머 내가 해쳐야겠군요. 아 맞다 베노멘트 쓰면 이벤트 하지 참여 많이 하면은 뭐 주더라? 코어 주던가? 스타코어 주죠? 합니다. 꾸준히 돌면 좋아요. 사실 링크즈 강림 나온 날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녹스랑 이 애플레이 자체 안 켜서 아 접속 안 했었기 때문에 자 뭐지 플로그인도 좀 확인을 해볼까? 제 이제 목적은 플로그인인데 가령 5개짜리를 만들어서 끼는 게 목적인데 과연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너무 드럼률 낮아서 드럼률을 한다 좀 얻는 방법이 번거롭죠? 합성 됐다 3만원 3? 그치 아 나오네 확실하게. 그럼 아예 이거 합성해야겠다. 5개는 아 멀었네요 아직. 제 목표 일단은 플러그인 5짜리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고 알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걸로 할 건데 고정보다는 언제 모을지 모르겠네. 일단 꾸준히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자주 와서 돌려요. 재밌는 게임이니까요. 문제는 우리 모드 체인지는 언제 될 거야. 언제 될 거야 모드 체인지 이거. 아 미치겠네 진짜. 언제 해 이거. 이벤트 기간 내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돌려서 류다모가서 나오면은 각을 보고요. 아, 진짜 하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. 아 두 마리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안 나올 줄 몰랐네요. 자 뭐 이벤트 좀 볼까? 제가 딱 디소체 처음 했을 때 마왕몬 이벤트라는 게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? 마왕몬 이벤트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? 없거든요 이거?
아, 대추 조각 내나? 나도 망무늬 갖고 싶단 말이죠. 망무늬 이벤트로 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다 성숙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죠. 망몬 굉장히 강력한 디지몬이 갖고 싶은데 주진 않는 건 어떡해요. 5초월 시켜보고 싶은데 5초월에서 모드 체인지해서 한번 에이스로 딱 써보고 싶은데 되게 세더라고요. 붙어보니까 그냥 안 죽어요. 나도 갖고 싶은데 이벤트 안 할까? 신기한 게 디지몬이 정말 옛날 게임 아니겠습니까? 디소체 자체가 예전에 나오긴 했는데 디소체가 있는데 링크즈가 있다는 거 튀어나왔다는 거 디지몬 쪽에서 게임이 이게 두 개가 한글 안에 있는 게 있다는 게 정말 디지몬이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나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럼 오늘의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자 그럼 뿅뿅뿅!